뭐야 이거? 날보갈까요? 뭐해? 띠용. 똥리즘. 딴딴딴딴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큰일 났다. 카드가 그저시 났다. 힘 없어서 북한은 힘들 거 아니야. 덱 너무 약한데. 큰일 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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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루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홀로그램 경로 위압. 빰빠빠빰. 랄까? 홀로그램 경로 위압. 전파 배신자래. 세상에. 홀로그램 넣을까? 역시 홀로그램 갓카드잖아.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쓰기도 좋을 거고. 맹고. 첨탑 탈출은 진행순. 야, 이거 라가블린인데 못 잡지. 아예 뭐 라가블린이 나오냐. 아니 딴거 나왔으면은. 아 이거 뭐이 덱으로. 야뭐 아니 뭐뭘 어떻게 잡어. 자 아니 아 이게 다 프리즘 때문이야 이거. 아 프리즘 집으니까 카드가 그지같이 나오잖아. 아, 이거 답 없다. 답이 없다. 님프공. 절힘이 만나오나 진짜? 응? 절힘 각 아닙니까? 아, 망했다. 답이 없다, 이제. 에, 나 전문성 재활용 들어가나. 근데 진짜 답이 없는데. 여기서 유타 나와야 된다. 분열각 때문이긴 한데 잘한 짓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편향을 준다고?
망했죠. 이젠 정말 모든 게 끝이야. 아니 이걸 이걸 떨띠가 떨떨떨띠 영피해를 두 번 줍니다. 떨떨떨띠 악마의 영상 다중시전 플라즈마 다중시전 아이스크림 아니면 형상 넣고 재활용 돌릴까? 형상 재활용 아 뭐 어떡하지? 아 뭐 드로가 있어야 저걸 쓸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이니까 다중시전이긴 한데 이게 지금 저 쓰레기 하나 주워가지고 지금 다중시전 활용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재활용 덱 짤 거니까 요거는 트롤 라벨을 갑시다. 아이씨. 창공 재활용. 탐색불 나온 거는 진짜 좋고. 아무튼 재활용 덱으로 가야지. 지금은 한번 시작했으면 에, 못 먹어도 고해야 함. 고통받으리라. 너도 있나? 뽀뽀 가 나오는 창공지음 나네. 제비 냉정함. 아니 디펙트한테는 그래도 제비가 아 제비보다 냉정함이 낫지 않을까. 근데 일단 제비 아니 근데 제비 강화할 시간도 응? 아, 냉정함 바로 강화할 수 있을 텐데. 아 홀로그램 전문성 강화할 거 생각하면은 아, 기광 프리즘 넣는데 저거 넣어가자. 빵세화 정말 실망스럽군. 나도 뭔가 되게 좀 이상한데? 잠깐만 이거 뭐 다 지우면은 아 다 지울 수도 있는데 다 지운 다음에 이득 볼 카드가 없네. 뭐 그냥 지운 다음에 죽는 덱인가? 두 장의 카드를 변환합니다. 에 뭐야 이거 변할 카드도 없어. 수비랑 소음 바꿔볼까? 아니 일단 뭐 카드가 있어야 전투를 할 거 아니야. 아이 미친. 뭐야 이게 뭐냐고.
이건 좀. 가방까지. 아니, 압축은 지전 잘 됐는데, 압축한 다음에 쓸 카드가 없네. 속빈 강정인데. 이거. 이중시전 강화해서 파지직 이중시전 이렇게 돌려야겠다. 아, 잘못 올렸어. 이중시전 강화하면 그나마 딜 나오긴 하겠는데. 아, 잠깐만, 이 덱의 미래 누가 챙겨주냐? 첫 세트 아이스크림. 아, 잠깐만, 요 선생님.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 제발. 나머지 다 지우고 번개꽃이랑 파지직이랑 똥꼬 쉬어야지. 일단 이중시전 가능하죠. 압축병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괜히 사람이 압축병이 걸리는 게 아니지. 사람이 언제 압축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나? 뽕맛을 봤을 때다. 아니, 근데 이거 보스 뭘로 잡지? 형상 써야 되나? 해시계. 해시계 놔도 되고, 플라즈마 놔도 되는데, 플라즈마는, 디펙트, 아니, 프리즘 때문에 플라즈마는 먹기 힘들겠죠. 형상 써도 이거 수비가 안될 텐데. 창의적인 인공지능 쓰고, 어떻게 버티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버틴다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는데. 창공에서 뭐라도 찾아서 써야. 아, 파지직 왜안 쓴? 아니, 이 사람아, 파지직은 써야지.
방열판은 좀 버퍼 개꿀잼 드립을 들으면 미친 로그 하합 으둠의 봉 어둠의 봉 쓰고 재활용 돌리면 되는데 장작이 없네. 대단한 어디 가서 커피 도구 커피 도구 커피 하자 커피 고스트 있어야 될 것 같아. 깨어난 자 상송가도 지울 게 없는데 지금 내게 아니 이게 장작 다 태우기 전까진 센데 아니 그 전에 뒷심이 없어. 아 광기 각인데 야 무한대기다 이제 아이 미친 드로 꼬라지 진짜 어떻게 들어가 이러냐 이거 뭔가 있다 첨탑에 들어 꼬는 프로그램 있다 전경기 심호흡 심호흡도 들어오야 아 규준 미쳤어 미가 저건
일단 무한은 완성이 됐는데 저주인 형 부적? 아니 부적 빨리 나오지 마. 부적 빨리 나왔으면은 전천할까? 부적 빨리 나왔으면 999 골든데. 전천의 사고 하나 지우면 되긴 한데. 오한이나 부팅 과정 같은 거 지울까? 오한 하나만 지우자, 하나만 쓰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무한인데. 네, 남은 거 다 지우면 끝이야. 윙부츠 조간 몸 제비도 플러스 만들죠. 아니 이거 심장 달팽이 제외하고는 이미 벌써 다 잡았는데 바리케이드. 야 바리 야 바리 가자. 바리 아씨 바리 집을까? 집심할까? 사실 바리 필요 없어. 필요 없긴 한데 하나 넣어갈까? 다리가 뭐 필요해. 일단 제비 강화하고 현두미
저거 언제 나오냐? 으둠의 포. 재활용 돌리고, 홀로 재활용 더 돌리고, 걷어내고, 재활용 돌리고. 아, 귀찮다, 이제. 생각할 게 없어지니까 귀찮아졌다. 내추럴입니다. 달팽이 좀 엿같긴 하겠다. 으둠의 포옹부터. 왜 사람이 압축병에 걸리는가? 그 해답입니다. 아, 나 실수했다. 달팽이 나오면 어떡하지? 달팽이 나오면 발이 있으니까. 아, 안 나왔네. 수고. 단점이 귀찮다. 아, 잘못했어. 매크로 돌리고 싶다. 슬더프도 QWE 노르는 게임이었어. 아이도.
바리케이드. 어둠의 폭. 어둠의 폭이 진짜 핵심이다. 어둠의 폭이 살렸다. 구별 파괴. 여기 세계 중에 아무데나 들어가도 무한이긴 한데 다른 건 오래 걸려서 귀찮으니까. 아씨, 아파지직 돌려야 돼. 코스트 남아있을 때까지만 번개 돌리자. 심장 뗀 제비 살려야 되죠. 좀 맞을 것 같긴 하네. 소용돌이 필요 없어. 어째서 그런 걸. 힘포션. 아니, 어차피 퍼펙트. 아씨, 이걸 퍼펙트 욕심을 부린다고? 맞습니다. 똥 캘수록 프리즘이 강해진다는 것이 학계 정설. 이제 딜카드에 광기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뭐 딱히 안 들어가도 상관없긴 해. 무한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 대충 번구에 광기 넣으면 되겠죠. 이제 방어도 쌓고 저거 바리케이드 있으니까. 손상 안 걸렸을 때 이짓거리 하는 게 낫지. 나중에 이짓 할 바야. 숨쉬고 제비 돌고 숨쉬고 제비 돌고 숨쉬고 제비 돌고. 아, 절 힘 말했다.
사고 말았다. 심장색 빡셀 듯. 야, 여기서도 압축 진짜 순식간에 하네. 갓대기도 심장 허접세. 어둠의 포옹이랑 재활용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미쳤네요. 심장 4턴 킬하는 갓대기구만. 띠. 와, 디텍터도 아이언 클릭이랑. 아, 뭐라는 거야? 정말 세네요. 특히 어두운 공이랑 인중적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디텍터 아이언 클릭 사일러스. 그러면 안 돼. 맞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영웅쌈. 와, 프리즘. 프리즘 단은 환호해 주십시오. 완벽하구만.